성화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음 제방 미상 1800년대 후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미술 1. 백미 한 말 다섯 대를 깨끗이 씻어 물에 담가 하룻밤 재운다. 2. 이를 가루내어 물을 1.5말 정도를 끓여 개어 서늘하게 식힌다. 3. 누룩가루 3말 2대와 밀가루 1대를 섞어 넣는다. 덧술 1. 7일 만에 백미 4말을 깨끗이 씻어 물에 하루 재운다. 2. 이를 익게 쪄 서늘하게 식힌다. 3. 물 4말을 끓여 식혀 술 밑에 골고루 섞는다. 4. 누룩가루 한 대를 섞어 넣어서 14일 만에 쓴다. 찹쌀로 덧술을 만들면 더 쉽게 되고 웃국이 많고 끓인 물이 아니라도 조금도 해롭지 않다. 날이 더운 때도 술밑을 하여 3, 4일만 지나도 덧술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